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인구 약 2,000명의 코르드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서 깊은 중세 마을이죠.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 레플리보 빌라즈 드 프랑스에서 선정된 곳으로 중세로의 시간여행을 해보시죠. 여기는 이제 골목길인데 숨어있는 골목길을 통해서 이 코르드 전경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경을 봤던 절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죠. 보죠. 보죠. 야, 여기 되게 위험한데 이 돌이 수직으로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발에 이 신발이 잘 걸려요. 그래서 발 잘못하면은 탁 걸려서 넘어지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대신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조심하시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사진 찍었던 그 장소인데 아, 이국정어처럼 아주 멋있죠.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 꽃도 피어있고 여기가 연극극장으로 이용되는 곳인데 앉아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의자 여름철에는 여기서 연극도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 이게 무대가 되겠죠. 이 무대에서 그걸 올리고 재미난 것은 저 벽 안에 절벽에 사람이 한 사람 올라가서 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아주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 여기가 고르드가 로마 시대 때 이전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피해서 뭐 언덕 높은 곳으로 산등성이에 마을이 형성되고 바스티드라고 해서 처음에는 목책으로 자기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목책을 세웠었지만 결국 다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는 성벽을 만들게 되죠. 아, 요 길은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양쪽으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를 두고 가운데는 계단을 두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마차들이 나무나 땔감이나 뭐 물건을 실은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보고 계시죠. 이 지방 사투리 깔라드의 좁은 길을 따라서 거닐면서 중세로의 시간여행을 강추합니다. 레지스턴트들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고르드 지방의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나치에 항거했던 레지스턴트들이 이 마을에서 시작됐구나. 루이 14세 시절인 1712년 남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번지면서 이 마을은 폐허로 변했었고요. 1826년에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야,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흙들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간의 수공업을 위한 누에고치 재배 농가와 올리브, 아몬드, 무화과 재배를 통한 경제활동이 번성하면서 서서히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당시에 가죽 신발 세공업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왼발과 오른발 신발을 따로 만들던 다른 마을들과는 다르게 이 마을에서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가죽 신발 수공업은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트 운동이 활발하던 곳으로 철수를 시작한 독일군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주민들을 사살하였고 맞은편 언덕에 대포를 설치하고는 마을을 파괴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는데 연합군들의 추격을 저지하고자 마을 입구와 교차로 주변의 건물 20군데를 집중적으로 파괴하였답니다. 전쟁 후 복원 과정에서 샤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협심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복원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보리 마을, 빌라지 데 보리라고 하는 곳도 찾아가 보시고요.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라벤더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낭크 스톤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남불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몽바야즈.